Prosit.아, 여서 아버님하고 막뚝배기 참 많이 또 먹었지요. 엄마 내한테는 막 집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, 이곳입니다. 요. 딱 그 자리입니다. 예. 아버지가 순댓국을 좋아하셨다니 의외네. 국은 국대로, 밥은 밥대로 따로 따로 그래 잡쌌지. 워낙에 그 귀한 양반이시라 막 식성도 막 깔끔하셨습니다. 우리 아버지하고의 추억은 어쩌면 나보다 더 많겠네. 아유 아닙니다. 어쩌면 따님하고 막 머슴하고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마 내는 막 우리 판사님이 내리시는 영이나 막 받들어서 보입니다. 어제야, 네 할 수 있겠노? 참 아이도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. 저는 그때마다 단 한 번도, 참말로 단 한 번도 원하겠다는 말씀만 못 드렸습니다. 이 나라에 뭐 돈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예, 저한테만 돈이 있어 불고 맞지? 그리고 우리 판사님께서는 법이 있으니까. 건방진 놈. 지금 감히 우리 아버지를 빌미로 날 움직이려 들어? 네가 나하고 겸상을 해? 넌 이 밑에 흘린 술을 핥아먹을 놈이야. 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물건이야. 왜? 시장 선거 나가니까 기성이 네 손바닥 아래 있는 것 같지? 지금은 잠시 주제를 너무 올랐습니다. 판사님께서만 한 번만 더 그러이 용서해 주이소. 지금 용서라고 했어?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.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? 자기 엄마 그렇게 만든 차문숙 따르는 거 보고 있자면 저라도 얘기해 줘야 하나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. 먼저 차문숙의 민낯을 봐야겠지. 그러지 않고선 믿지 않을 거야. 쉽진 않겠네요. 엄마처럼 따르는 사람이니. 차문숙을 버리든 날 버리든 둘 중 하나를 택하겠지. 전 사실 하 사무장님이 형님 복수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같습니다. 엄마는 판사님이 꼭 찾아줄게. 걱정하지 마. 어?
봤어? 어디 갔어? 뭐 사왔어? 장 좀 보았어? 뭐 해 먹을 건데? 별이야,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.